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올 연말 내년에 가장 용산에서 뜨겁게 달아올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은? 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고 투자하신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서 될 것 같은데요. 용산 민족공원이나 국제어무단지 주변 지역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시세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으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지역 오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북부 역세권, 서울 역세권이죠. 바로 최고 높이 37층 복합단지로 개발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컨벤션 센터와 호텔, 판매 업무 시설 등 복합단지로 변화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주거시설이 단 한 채도 들어가지 않고 상업 업무 시설로만 개발이 된다. 그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서울 역세권 주변 지역의 개발뿐만 아니고요. 이런 재개발이나 주변 아파트의 시세 상승을 크게 올릴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가 2만 9천 제곱, 거의 만 평 가깝고요. 연면적 자체가 거의 10만 평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제2의 코엑스, 강북의 코엑스 규모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그런 개발의 이슈가 앞으로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숙대 입구 역세권입니다. 남영역과 가깝죠. 더블 역세권인데 용산구 청파동 2가 청파 1구역이 750세대 가까운 주거지로서 탈바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다양한 개발 사업의 시범 지역, 선두 주자로서 용산에서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숙대 입구역과 남영역 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또 서울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환경이 굉장히 좋으면서 용산에서 신축으로 또 오래간만에 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에서 살펴드린 것처럼 용산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용산역과 남영역, 서울역을 이루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앞으로 용산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추진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청파동입니다. 청파 1구역, 2구역 역세권 개발 사업, 신속 통합 기획 재개발. 정말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의 대부분의 개발이 앞으로 청파동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 역세권,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역에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청파 1구역 제일 빨리 추진되고 있고요. 2구역도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청파 3구역이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떠오를 텐데요. 이곳을 주목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앞으로 6, 7개월 후에 올해 말 내년에서 용산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 가장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는 지역 바로 청파동이다라고 제 정답을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뭘까요? 바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두 번째로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주택이라는 소규모 주택 방식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개발 방식 중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신통기획 역세권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청파동이 신통기획 역세권 개발 모아주택 이 모든 세 가지가
전부 다 개발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재개발의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청파동입니다. 입지를 한번 볼까요? 용산의 중심에 민족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 오세훈 장이 직접 발표를 했죠. 아시아의 허브, 또 최첨단 IT 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바로 위쪽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올 연말 약 2조가 넘는 금액으로 해서 투자가 되면서 개발합니다. 바로 서계동 척의 지역, 바로 청파동 1가, 2가, 3가 라인이 바로 청파동이다. 입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역세권, 또 남영 숙대입구 역세권, 더블,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 서울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GTX A노선, B노선, 또 신한산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의 메카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파동, 이런 탁월한 교통망과 입지적인 강점뿐만 아니고요. 재개발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 번째, 입지가 뛰어납니다. 거기에 교통의 여건이 워낙 좋고요. 두 번째, 재개발을 하기 위한 노후도가 충족돼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파 1구역, 2구역 신통 기획으로 되는 지역 또한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산에 큰 대형 호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뭘까요? 바로 용산 민족공원. 두 번째 큰 호재 국제업무단지.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내년 초에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인허가 준비 거의 끝났고요. 착공과 함께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지역이 바로 서울역과 이 남영 숙대입구 역세권 경부선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에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바로 서울역 북부에 나대지에 2조 규모의 한화 그룹에서 타운 비즈니스로 개발을 한다.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되는 지역이고요. 또 서계동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신통 개발, 재개발 2구역, 또 1구역, 3구역 등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부선 지하와 서울역과 남영 역세권 경부선이 지상으로 다니고 있지만 차후에 이 지역이 공원화 사업에 발 맞춰서 바로 용산 민족공원과 연결될 수 있는 지하와 공원화 사업이 되고요. GTX A노선, B노선, 신안산선, 또 지금 계획 잡고 있는 D노선도 서울 역세권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의 중심축으로서 서울역이 다시 한번 각광받을 수 없겠고요. 지금 최근에 메리츠 증권이나 다양한 대기업들, 사옥들도 서울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산민족공원 접근성이 워낙 좋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겠고요. 바로 하단부에 캠프킨 부지, 지금은 이전이 다 완료됐고 앞으로 토지 정화 사업과 매각과 본격적인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입지 규제 최소 지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역세권과 이 숙대 남영 역세권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지금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낙후된 단독 다가구 주택, 다세주택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들이 1000세대, 2000세대가 넘는 메머드급 최고가 브랜드 신축 대단지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파 1구역, 2구역, 신통기획, 모아주택,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파동에서 주목해야 될 지역 바로 청파 3구역, 예정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청파동에 주목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서울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 민족공원의 그런 수혜를
도보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런 서울 역세권 남영역 캠프킴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계동부터 해서 청파 1동, 2동, 3동 중에서 서계와 청파 1, 2동은 거의 개발이 확정되었거나 거의 전 지역이 개발이 된다. 따라서 청파동에 주목해야 될 이유, 서울 역세권, 남영 역세권 개발 계획과 경부선 라인 지하와 또 민족공원 거기에 따른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청파동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집값 상승과 큰 폭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청파동 중에서도 청파동 1가, 2가, 3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차후에 2가 라인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왜 그러냐면 청파 1구역이 2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남은 지역 중에서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고 앞으로 3구역이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청파동 2가 라인이 서울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 또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 역세권이나 청파동 라인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 뭘까요? 일단 청파 1구역은 재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구역 지정 다 났고요. 사업 시 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 지역은 2003년도에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추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분할되었거나 신축된 매물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소액으로 10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투자할 시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청파동 3가 숙대 입구역 라인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일반 민간 방식의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액을 투자해서 앞으로 재개발을 해서 용산에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받아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청파 3가 청파 3동보다는 청파 1동이나 2동, 그중에서도 청파 2동에 주목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투자 수익률 면에서나 앞으로의 그런 재개발 가능성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뜨거워질 용산, 그 안에서도 청파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방향과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딱 세 가지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올 하반기 내년에 용산에서 가장 뜰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청파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서울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 또 경부선 지하화 사업과 민족공원, 거기다가 다양한 방식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 바로 청파동이다. 두 번째, 청파동 중에서도 가장 투자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지역 어디죠? 바로 청파 2동 라인입니다. 청파 1, 2, 3동 중에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의 다양한 개발 이슈를 가장 크게 확실하게 받으면서 민간 방식의 주택 재개발 또는 역세권 개발 신통 방식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2동을 주목하시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산 투자, 지금은 실제로 들어가시는 투자 금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개발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특강이나 이런 대면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용산, 그중에서 청파동을 투자하셨을 때는 앞으로 큰 수익과 용산의 정말 귀한 최고급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소유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